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톰슨입니다. 오늘은 책을 한번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리뷰할 책은 어떤 책이냐면요. 제목은 메리 크리스마스고요. 내용은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좀비 소설입니다. 줄거리를 말씀드리기 전에 책을 한번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설 메리 크리스마스 책이 어떻게 생겼는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렇게 제목이 써있죠.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홍종호 지음. 홍정호 아닙니다. 홍종호입니다. 옆모습. 자, 옆모습 메리 크리스마스 써있고요. 뒤에 써있는 글은 본문 중에서, 본문에 나와있는 내용 중에서 일부분이 이제 여기 써있는 거죠. 이제 표지를 한번 넘겨볼게요. 짜잔. 이게 작가 소개 있고요. 있고 뭐 발행일 뭐 다 써있고. 자, 이건 차례. 그래서 만남부터 해서 인사말 읽어볼까요? 좀비 이야기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소재입니다. 우리나라도 좀비에 관련된 소재는 인기가 많지만 좀비에 관련된 소설, 웹툰, 드라마, 영화 등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아직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소설을 창작해보았습니다. 저의 소설이 좀비를 소재로 한 콘텐츠 다양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재미있게 읽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소설은 픽션이며 등장하는 인물, 단체, 지명, 기관 등과는 실존하는 것과 일체 관련이 없습니다. 소설이 시작이 됩니다. 그냥 편하게 이렇게 술술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소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줄거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의 줄거리는 그냥 평범한 남자 백수가 집에서 이제 게임을 하고 있는데 막 밖에서 비명소리도 들리고 뭐 막 부서지는 소리도 들리고 놀래가지고 창밖을 열어보니까 창 밖의 세상은 완전 난리가 난 거예요. 전부 다 좀비가 돼가지고. 그래서 막 사람들도 죽고 완전 난리가 나고 있는데 좀비를 피해서 뛰어다니는 여자가 있었고 그 여자랑 그 남자 주인공하고 눈이 마주칩니다. 그래서 그 여자분이 살기 위해서 남자 주인공 집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남자 주인공한테 문 열어달라고 도와달라고 말을 하게 되고 그 남자 주인공은 고민 끝에 문을 열었는데 문을 열고 보니까 그 여자분이 여자 아이돌 걸그룹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만나게 돼서요. 평범한 남자 백수와 또 아이돌 걸그룹 정말 예쁜 여자 연예인 그 둘이 같이 살면서 생존을 해서 탈출을 하는 내용입니다. 제목이 메리 크리스마스인 이유는요, 크리스마스 시즌에 발생하는 일이어서 그렇습니다. 내용이 정말 재밌겠죠? 이 책 정말 재밌습니다. 왜냐고요? 제가 썼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소설책을 하나 쓰는 게 정말 꿈이었는데 북팟을 통해서 제가 쓴 글이 이렇게 책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보기보다 문학소년입니다. 아 너무 행복해요 지금. 이 책은 북팟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구매할 수 있는 링크는 밑에다 써드릴게요. 그냥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이니까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제 책을 출간할 수 있게 해주신 북팟 관계자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시청자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